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여기 부천 만화 축제입니다. 와 이건 뭐야? 아 이게 뭐야? 야. 와, 나 되게 재밌어. 뭐라고 써야지? 어, 사람들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? 아니, 갑자기 투보가 있어? 여기 찐나나 그리겠습니다. 여기 찐나나 그리고 하겠습니다. 투보 옆에 와. 이곳은 모두에게 허락되는 곳이야. 그거 알아요? 요 공간이 아까 내가 팬미팅 했던 곳인데 여기가 내 첫 팬미팅 있던 곳이야. 아 맞아. 내 가장 첫 팬미팅 여기서 있었어. 그러니까 내가 한 2년 만에 여기 돌아온 거지.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저 사인회 하시는 주최 측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. 와다나에 다음부터 안 부르고 싶다고. 내 팬들이 너무 그것에 대해 무섭대. 어 뭐야 26분이다 바로 데려가야 돼. 예, 예, 거기 1층이야. 크게 먼저 부를게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바나나 톤을 그리고 있는 반갑습니다. 젊은 작가분으로서 축제 참여하신 네. 소감을 들어볼게요. 생각외로 만화 문화가 되게 잘 잡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린 분들부터 나이 있는 분들까지 행사 참여하는 모습에서 확실히 만화라는 문화가 조금 현대적으로 되게 많이 접목되어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작가님은 이번 행사에서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참여를 해주셨어요? 아무래도 만화 축제다 보니까 웹툰 작가로 초청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좀 제공받았습니다. 아, 소통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좀 있을까요? 좀 감동? 왜냐면은 제가 여기 홍보를 거의 안 했었어요. 어제 저녁에 잠깐 여기서 팬미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만 했는데도 그 선착순 50명을 훌쩍 넘어서 아침부터 컴플레인 좀 걸렸다고 주최하시는 분이 다음부터는 만화단이 부르기 싫다고. 아무튼 그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렸어요. 앞으로 또 이렇게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작가로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? 만화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서 이 만화라는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어렵지 않은 버릇처럼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돼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접목이 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유튜브도 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진행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소통 창구로 만화에 더 유입될 수 있게 그렇게 노리고 있거든요.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. 네 아유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제 좀 즐겨봅시다. 팬님! 어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 팬님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어디서? 아 저쪽으로 가시면. 아 저쪽 푸드 트럭이요?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지갑을 맡기고 왔구나 내가. 아유 저 현실 돈에 받은 거 있어요.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진짜 만화에서 보던 캐릭터들이 다 있어. 어 안녕하세요. 오, 이게 그 백혈구인가요? 네, 맞아요. 아, 맞죠? 혹시 네. 나와도 괜찮나요? 방송 중이긴 한데. 네, 괜찮아요. 오, 근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덥지 않으세요? 아니요, 오늘 좀 바람 불었어요. 아, 네. 나와요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오, 퀄리티 높다. 일단 오늘 영상은 다운받는 대로 바로 지울 겁니다. 왜냐하면 코스 하시는 분들은 얼굴 나오는 게 좀 저기하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아마 모자이크 처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편집자들이 하기 싫어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이래라, 와동부. 뭐 신임 맡기면 웃기겠다. 아따 이쪽은 이제 또 때의 학교시네요. 어 저게 뭐야 뭐 하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호두고추랑 호두고추? 호두고추 아. 어? 이거 약간 시상식 느낌인데 저 좀 아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오케이 잘생겼다. 고맙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진짜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새우 찾고 있는데 새우 어딘지 아세요? 새우 저쪽에 가서. 아, 알겠습니다. 저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우는 저쪽이래요. 아하!
찾았다. 여섯 마리짜리 먹어야겠다. 아, 새우튀김을 먹을까? 크림튀김을 먹을까? 이거 좀 고민이네. 고맙습니다. 네. 건지 아니에요. 거지 맞아요. 손 잘못 잡았어. 햇빛 비춰. 여기 분들은 친절하시네요. 근데 해방 반대 방향인데요. 아라님,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나요? 검정색이야. 말고. 그러면은 대학 시절 때 생각나. 선배님이 VIP 너무 오해. 네. 후회해 주세요. 어떻게 하는 거죠? 아니에요? 아니, 나름 마법인데 그 영화 한 장면 같아요. 앞에 있는 레이모가 투샷 찍고 싶어서 보냅니다. 방송은 안 나오게. 아니요, 괜찮아요. 아, 미안해. 월급병. 월급병지. 다 보여. 야, 잘생겼다. 저런, 비 맞고 있니? 어쩌라고요? 와, 진짜, 와, 퀄리티가. 아, 감사합니다. 예상외로 잘생겼다고요? 고맙습니다. 예상. 와. 저 이게 약간 뽕 아니야? 오우 야 굉장히 컬러풀 띠바. 어휴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 여기 있어요. 코스프레 자랑할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. 저 이쪽에 있습니다. 어떤 코스프레를 하셨죠? 저 일반인 코스프레 했어요. 알겠습니다. 완벽하군요. 저 현실 전에 하러 왔는데. 감사합니다. 일반인 코스프레. 제가 봤던 코스프레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았어요. 흰 티에 검은 반바지, 검은 뿔테까지. 저 이상의 일반인 코스프레 절대 없습니다. 일로 와! 뭐야 와! 이제 가! 일반인 코스프레. 아 알겠습니다. 오 완벽해! 완벽해! 수순인데 일반인 코스프레. 아유 감사합니다.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제 친구예요. 제 친구예요. 아, 예. 네 반갑습니다. 원하면 혹시 어떤 코스프레야? 아 코스프레는 아니고 생활 한복인데. 생활 한복이요? 네. 우와, 아 전통문화 기획사의 운영하는 사장이에요. 아 그렇구나. 아우 죄송합니다. 사장님. 이름 이순신이에요 코스프레. 와 이거 진짜 아이돌처럼 나온다. 여러분 스노우가 와 신나요? 이거 진짜 아이돌처럼 나와. 네 이거 하고 있는 거. 와. 와. 이거 접니다. 여러분. 근데 이거 더워서 괜찮으시겠어요?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역시. 사장님. 아 그럼요. 아까 못 찍었어요. 아 그럼요. 거의 백혈구. 혹시 어떤 거 코스프레 하셨나요? 전 코스 아니야 사진사예요. 아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제는 거 괜찮죠? 개인명 되겠어요.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저희 언니가 반쪽에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됐나요? 네. 아 예. 감사합니다. 이런 야래 소녀의 마음을 배워버렸구만. 소녀 팬의 마음을 배워버렸구만. 야래 이런. 이거 뭐더라? 궤도. 궤도 키드. 어. 보내 같이 도움 주셨던 파크님과 지장님 이렇게 두 분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. 아,